12단 해보자, 12단. 자, 속도, 가속도 미분. 자, 이 단어는 미적분 1에서 우리가 이미 배운 단어냐. 기억나니? 속도, 가속도 미분. 미적분 1에서 어떻게 주어져 있었어? 위치식이 주어졌어. 위치. FT라고. 위치가 주어졌어. 맞죠? 그 다음에 속도를 구하래. 그래서 뭐 했죠? 속도를 구하라 그랬어. 미분했어. 아, DT분에 DX를 구했어. 얘가 F'T고. 그럼 얘가 위치고. 얘가 뭐가 됐죠? 속? 도가 됐죠. 그리고 얘를 무슨 T라고 그랬어? VT라고 했어. VT. 이렇게. 그 다음, 또 얘를 뭐 해? 또 미분해. 그럼 얘를 또 미분하면 원래 함수를 두 번 미분한 거죠. 이게 또 함수야? 그럼 DT의 제곱에 D제곱 X가 돼. 얘는 두 번 미분해. 얘는 뭐라 썼어? AT라고 썼어. 이게 가속도죠. 뭐라 부른다? 가속도다. 기억나? 자, 그래서 얘를 뭐 하면? 미분하면 뭐가 되겠고?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겠고. 가속도의 절대값을 뭐라 불렀다? 뭐라 불렀죠? 가속력. 그 다음에 속도의 절대치. 뭐라 불렀죠? 속. 여기라 불렀다. 기억 안 나? 나요? 안 나요? 어. 그럼 이제 기억하세요. 알았죠? 뭐다? 위치식이 주어지면 걔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뭐다? 속도가 되고 속도를 또 미분한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된다라는 거야. 기억나? 수연아 기억나? 수연아 기억나? 안 나? 조금 됐어. 자, 조금만 있으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뭐 했냐면 자, 이런 거였어. 전에는 X는 FT였어. 즉 어디서 움직이는 거냐면 수직선상에 움직이던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앞으로나 뒤로만 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어. 또는 혹시 그 문제 기억나니? 그 문제. 내가 30m 위에서 돌을 던져. 내 머리 위로 슉 떨어져. 그럼 무슨 식이 주어져? 높이식이 주어져. 기억나니 혹시 그런 문제? 그런 문제 있다고. 그래서 뭐야? 최고 높이 구하라. 땅에 떨어질 때 속도 구해라. 이런 문제 기억나니? 이런 문제 있었다고. 걔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야. 위아래로. 이렇게. 세로로. 세로 방향으로 위 아니면 아래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아니면 이것만 풀어봤어. 미적분 원에서. 우리가 풀 대상은 뭐냐? 우리가 풀 거는 이거야. 좌표평면이야. 아, 우리는 좌표평면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에 대한 속도, 가속도를 구하자라는 얘기야. 지금 뭐냐? 당연히 좌표평면이 곡선이 있으면 요놈의 좌표라는 거는 요놈의 좌표는 X좌표가 있겠고 무슨 좌표가 있어? Y좌표가 있어. 그랬을 때 우리는 각 각을 4개 변수로 좌표를 잡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배웠다는 거야. 즉 X가 T에 대해서 돌아 FT, Y가 T에 대해서 돌아 GT라고 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이 좌표평면에서 4개의 변수로 주어져 있는 FT와 GT에 대해서 속도를 먼저 구해보잖아. 속도. 속도란 건 뭐야? 속도란 뭐다? 위치를 뭐한 거야? 미분한 거야. 누구에 대해서? T에 대해서. 아, 그거 똑같지. 얘도 미분하고 얘도 미분해. 왜? 얘는 말이야.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맞지? 즉, X좌표에만 관계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좌표에도 관계가 있는 거야? Y좌표에도 관계가 있는 거거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뭐냐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벡터의 합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얘가. You? No?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맞죠? 그러면 결국 요 속도는 누구와 관련 있는 거야? X의 속도와 Y 속도의 관계가 있는 거야. 따라서 우리 뭐 할 거냐면 이렇게 얘기하자. 얘와 얘를 미분해. 누구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하자고. 그럼 얘 미분한 뭐야? DT분의 DX죠. 얘는 그냥 뭐야? F 프라임 T고.
얘는 DT분의 DY고 얘 G프라임 T죠. 그럼 이거의 속도도 뭘로 표현이 가능하냐면 좌표로 표현이 가능해. 좌표로 DT분의 DX, DT분의 D 뭐가 되겠다? Y가 되는 거야. 또는 F프라임 T, G프라임 T가 되는 거지. 아, 이렇게 되겠다 라는 거지. 그런데 얘를 우리가 몰았을 거야. 속 돌았을 거지. 근데 속도를 쓰는데 그럼 얘처럼 V라고 쓰면 헷갈리잖아. 그러고 얘가 이제 좌표로 표현됐고 이걸 뭐라 불렀냐, 벡터에서 성분이라 불렀어. 그럼 얘는 뭐냐면 벡터인 거야. 종점이 얘인. 즉 얘를 뭐라 하겠다, 속도 벡터라 부를 거야 이제는. 아, 좌표 평면에서는 속도를 뭐라 부르자, 속도 벡터라 부르자고. 아, 얘가 속도 벡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속력은 뭐겠어? 속력은 요놈의 뭐한 거? 크기, 절대값 한 거. 아, 이거다. 그럼 얘는 뭐였어? 벡터에서 크기는 이제 루트에 요놈의 뭐 제곱 더하기 요놈의 뭐였다? 제곱이었다. 아, 이렇구나. 맞죠? 그럼 얘는 루트에 요걸로 쓰면 F 프라임 T의 뭐 제곱 더하기 G 프라임 T의 뭐죠? 제곱이 되겠더라. 어, 이게 속도 벡터 속력이 되는 거야. 속도 벡터의 크기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또 뭐 구해봐야 돼? 속도 구했으면 가속도. 가속도는 뭐겠어? 얘를 또 뭐하자? 미분하자는 거, T에 대해서. 그럼 얘는 DT 제곱분의 D제곱 X, DT 제곱분의 D제곱 Y. 얘는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거니까 2프라임이죠. 이렇게 얘기했다. 그럼 얘를 뭐라 부르자? 가속도 벡터라 부르자는 거는, 가속도 벡터. 여기서는 똑같은 얘기인데 가속도 벡터인 것 뿐이야. 그러면 얘는 가속력은, 그렇죠, 여기 또 절대값이니까 루트에 이놈의 제곱 더하기 이놈의 뭐? 제곱이 되겠고, 또는 요놈의 제곱 더하기 요놈의 제곱이 되겠다. 이거를 가속도의 크기, 가속력이라 부르겠고. 하나만 더 기억하자.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얘가 이렇게 움직이지. 그럼 얘 방향이 있는 거야, 방향. 그랬을 때 우리는 뭘 구할 거야? 속도의 방향을 구하라 그래. 속도의 방향. 그럼 속도의 방향은 요렇게 했을 때 X축과 이루는 요기각을 세타라고 하면 요기에 대한 세타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X속도가 있고 Y속도가 이렇게 있는 거지. 맞지? 그럼 무슨 값을 쉽게 구할 수 있어? X속도, Y속도 누굴 쉽게 구해? 값 중에 탄젠트를 쉽게 구하지. 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게. 속도의 방향, 속도의 방향을 이렇게 얘기하자. 탄젠트 세타라고 할게요. 탄젠트 세타. 아, 속도의 방향을 구할 때 그냥 탄젠트 세타라고 하고, 얘는 뭐분의? DT분의 뭐? DX분의. DT분의 D 뭐가 되겠다? Y가 되겠고. 그럼 얘는 F프라임 T분의 G프라임 T라고 얘기하자는 거야. 아, 속도의 방향은 X축과 이런 각을 세타라 그랬을 때 결국에는 X속도와 Y속도 관계가 있는데 이 탄젠트 값을 속도의 방향이라고 얘기하자라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쪽에 보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쪽에 보기를 한번 풀어보자. 자, 기본 문제 2번으로 가요. 곧바로 기본 문제 2번 가자. 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지면과 45도의 각을 이루는 방향으로 초속 100m 방향으로 발사한 물체의 T초의 위치가 X는 50루트 T, Y는 50루트 2T 마이너스 5T제곱이래. 이제 1번 속도 벡터를 구하라, 2번 가속도 벡터를 구하라. 일단 이런 문제가 나와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이런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는 물체를 던져요. 몇 도 방향으로 처음에? 몇 도 방향으로? 45도 방향으로 던지는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포물선을 그리다 언젠가 뭐 하겠어? 떨어지겠지? 이런 문제다. 그랬을 때 X는 이렇게, Y는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야. 첫 번째 뭘 구하래? 속도 벡터를 구하라는 거다. 속도 벡터는 뭐다? 각각을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하자. 얘는 50루트 2, 얘는 50루트 2 마이너스 얼마? 10T가 되겠죠? 얘는 속도 벡터가 되겠고, 가속도 벡터는 얘를 한 번 더 뭐 해야 돼? 미분해. 그럼 얘는 얼마야?
0이고 얘는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다. 근데 요건 해석이 가능하니? 요 해석. 요거 딱 이 지금 식의 해석. 요걸 보고. 무슨 얘기냐면 봐봐. 속도가 이렇게 나왔지. 그 얘기는 X쪽의 방향의 속도는 이거인 거야. 계속 이렇게 가. 알았죠? 근데 Y쪽의 속도는 뭐인 거야? 값 자체가. 처음에는 점점 뭐해지는 거야? 속도가. 줄어드는 거야. 줄어드는 거. 점점 줄어든다. 얼마큼 줄어드는 거야? 10씩 줄어들어. 왜 10씩? 지구가 잡아당겨요. 뭘로? 중력가속도. 우리가 9.8이라 부르는 거지. 거기에 근사치야. 알았죠? 이걸로 잡아당기고 있다는 거다. 중력가속도. 알겠죠? 자, 3번. 뭘 구하래? 얘가. 최고점에 도달한 뭘 구하래? 시각 구하래. 여기죠, 여기. 이거 구하래. 우리 원래 그런 문제 풀어봤잖아. 최고점에 도달할 때 이거 시각 구하라, 이거. 뭐가 0이었죠? 속도가 0이었죠? 얘는 누가 속도가 0인가, 결국에? X속도, Y속도. Y속도, X속도는 관계가 없는 거니까. 즉, Y의 속도가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그러한 시간 차지라는 거죠. 왜? 이때는 속도가, Y속도는 뭐가 되는가? 0이 되는 딱 그런 지점이니까. 그러면 얼마야, T는? 5 루트 2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다. 4번.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에 속력과 그리고 속도가 지면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단, 세탄에 마이너스 90도부터 90도래요. 첫 번째 뭘 구하자? 땅에 떨어질 때 속력을 구할게요. 그 속력은 속력 벡터죠. 루트에 요 놈의 뭐에 제곱 얼마야? 5천인가요? 5천 되겠죠. 5천. 그렇죠. 그리고 얘 제곱. 이제 뭘 구해야 돼? 땅에 떨어질 때 뭘 구해줘야 돼? 시간을 구해야겠죠. 땅에 떨어진 거 누가 0이다? 그렇죠. 높이. Y가 0이 되겠다는 거죠. 얘가 0이다. 그럼 얘를 뭘로 묶어줘? T로 묶으면 되겠네요. 50 루트 2 마이너스 5T네. 자, 그럼 T는 얼마니? T는 얼마야? 10루트 얼마야? 2가 되겠지. 아, 땅에 떨어질 때 시간이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뭐 해야 돼? 대입을 하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요. 그럼 100루트 2에서 50루트 2를 빼면 마이너스 50루트 2 제곱하면 5천. 5천이 두 개. 만. 만의 루트는 100. 100이 되겠다. 이게 속력이 되겠고. 그 다음에 뭘 구하래? 지면과 이루는 뭘 구하래? 각의 크기를 구하래죠? 운동 방향을 구하라는 거죠? 탄젠세타. 탄젠세타는 뭐 분의 뭐? 예분의 예라 그랬죠? 예분의 예다. 예분의 예. 예분의 예가 되겠다. 그런데 t는 얼마일 때였어? 땅에 떨어질 때는? 10루트 2죠? 10루트 2. 그럼 계산은 얼마야? 계산하면? 마이너스를 내겠다. 그럼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각도는? 마이너스 90도부터 90도. 얼마야? 이제 마이너스 45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얘를 구하라는 문제다. 됐죠? 그 다음 3번 가보자. 3번 이런 얘기야. 중심이 원점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주위를 시계 무슨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점피가 움직이고 있어. 몇 초 얼마큼씩? 이거 뭐라 읽어? 이거 뭐라 읽어? 어? 이거 뭐라 읽어? 드러는 맞나? 오메가. 맞죠? 얘를 오메가라 읽었다. 아마 그 복소수에서 기억나요? 복소수에 오메가라 읽었죠. 그랬을 때 일정하게 회전 하는 점피가 있대. 점피의 x,y는 원래 여기 있었어. 그러다가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죠. 얘가 움직였다. 근데 여기 뭐가 써 있죠? 뭐랑 뭐가 그려져 있는지 봤더니 무슨 속도 벡터 뭐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속도 벡터래. 얘가 속도 벡터. 근데 이쪽으로 뭐가 있니? 이쪽으로는 A 벡터. 이게 뭘 뜻할까요? 이게 뭘 뜻해? 그러니까 쟤는 이렇게 지금 움직이면 이쪽에 접선 방향이 뭐가 되는 거야? 속도 방향이 되는 거고, 요거는 가속도. 이거 뭐라 그러지?
구심력이라 부르는 잡아당기는 뭐 그렇게 부른다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뭘 구하래요? 1번 아 얘와 얘를 뭐로 표현하래? T로 표현하래. 아 얘를 얘를 표로, T로 표현하자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건 요놈의 좌표는 이놈의 반지름과 요놈의 모에서 관계 있는 거야. 각에 관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런 거라. 얘를 얘가 오메가 얘 숫자야 숫자. 예를 들어 각이 몇 초 1씩 움직여. 그럼 우리 각을 뭐라고 잡으면 돼 그대로? 각은 좌표로 뭐라 잡어? 각을. 몇 초 1씩 움직여. 그럼 각은? 만약에 각이 몇 초 2씩 움직여. 그럼 세타는? 각이 몇 초 3씩 움직여. 3t 이렇게 얘기하죠. 각이 몇 초 2씩 움직이면 2t. 지금 뭐야? 각이 얼마큼씩 움직여? 오메가. 그럼 각은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오메가 t인 거야. 아 얘가 좌표로 쓰면 얘가 오메가 지금 t인 거야. 좌표로 쓰면 오메가 t야. 그러면 야 x좌표는? x좌표는 뭐야? x는 r 코사인이지? r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겠고 맞죠? y는 r 사인의 오메가 t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얘가 코사인, 얘가 사인. 이렇게 되겠다. 아, 그렇더라. 2번. 뭐 구하래? 속도 구하고, 가속도 구하고, 가까이 뭘 구하래? 크기를 구하란다. 크기. 자, 속도 벡터는 뭐야, 그러면? 속도 벡터는. 얘 이제 뭐 하자? 미분. 미분하면 뭐죠? 마이너스 r,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콤마. 얘를 미분하면 r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겠지. 가속도 구하자. 가속도는 얘를 한 번 더 뭐해? 미분해. 그러면 마이너스 r에 오메가에 뭐 제곱에 사인에 오메가 t. 사인에 오메가 t. 아니죠? 코사인 오메가 t. 얘는 또 미분하면 마이너스 r에 오메가 제곱에 이렇게 되겠네. 속력은 속력은 얘 뭐야? 루트. 자 이놈의 제곱하고 이놈의 제곱을 뭐 할 거야? 더 할 거야. 그러면 R제곱 오메가 제곱 싸제곱 R제곱 오메가 제곱 코제곱 묶여 R제곱 오메가 제곱으로 싸제곱 더 코제곱 얼마야? 1. 그럼 남는 건 R제곱 오메가 제곱의 루트네. 그럼 뭐야 그냥? R 오메가가 되겠고 속 가속도 벡터 크기는 얘를 마찬가지 제곱하고 제곱하고 뭐예요? 더하죠. 그러면 R제곱 오메가 대제곱 코제곱 R제곱 오메가 대제곱 싸제곱 그럼 또 루트에 R 제곱 오메가 대제곱 그러면 R 오메가 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구한다. 3번은 뭐 구하래? 서로 모인 걸 보이래. 얘와 얘가 서로 수지 벡터가 서로 수진 걸 보이라. 뭐 하라는 얘기야? 두 개를 내적하라는 거죠. 내적하자. 내적하면 얘랑 얘랑 뭐 하면 돼?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서 뭐 하면 돼요? 더하면 되겠죠. 자 곱해. 뭐야? R 제곱 오메가 세제곱에 싸코죠. 맞죠? 또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에 R 제곱 오메가 세제곱이 뭐야? 싸코지. 아 얼마? 0이 되겠다. 서로 수직이라는 그런 말이 된다는 거죠. 자 유제 풀어볼게요. 유제 풀어보자.